칼을 만들다 보니까 참 별거 다 합니다. 제가 그 중문과 출신입니다. 중국어를 전공했어요. 그런데 이 갑골문자라는 건 정말 어렵네요. 여기 뭐 천부경 생겼죠. 이번에 천부경 도금을 주문받으면서 완전히 천부경 학자가 되어버렸어요. 왜? 정확하게 여기 나온 글씨를 이해하고 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잘 없어요. 이게 흐릿하게만 나와 있어요. 그런데 또 해명 스님의 도움도 받고, 해명 스님은 굉장히 유식한 학자입니다. 도움도 받고 이 글자를 엄격하게 지금 계속 나와 있는 다른 글자 이렇게 이렇게 각인을 하려고 제가 소문을 떴는데 그래도 이 원본 우리나라에 있는 것들을 보면 다 이렇게 선명하지 못해요. 그래서 이게 무슨 글자인지 정확하게 보고 이해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번에 완벽하게 복원했습니다. 한번 보십시오. 자, 이거 완전히 여기 있는 글자 여기는 뭔 글자인지 잘 모르겠죠. 이게 우리나라의 원본입니다. 이번에는 완벽하게 만들어서 진짜 힘이 들었습니다. 칼장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. 공부를 엄청 많이 했어요. 천부경 공부도 하고. 저도 역시 서예를 했어요. 10년 했는데 이런 뭐 전서체나 이런 각본문자는 쓰지 않죠. 뭐 우리가 저서체 이런 거 썼는데 이번에 명작이도 나올 것 같습니다. 하나를 하다가 조금 많으면 새로 또 합니다. 우리는 완벽할 때까지 하죠. 이번에 명작이 전국 후문 명작이 나올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